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수계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그 근본 불교의 삼복에 기여하는 것. 불자가 되면 이제 삼복에 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대승불교의 삼보의 차이를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근본불교의 그 삼보는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또한 법과 이제 근본불교의 법은 고모와 무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가. 이 상가라고 하면 그 비구 5명인가 6명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비구 5명일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상가를 5명 이상.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 또 스님들을 의미합니다. 그 근본불교에서는 그게 이제 삼보를 의미하고 대승불교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근본불교의 귀인은 이 생을 위해서만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수계를 받고 삼복에 귀의합니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의 귀의는 조금 다릅니다. 대승불교의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들, 삼세의 부처님들,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들께 귀의를 하고, 그리고 법은 이제 공성이죠. 물론 대승불교의 법은 법 안에 고, 무아, 무상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공성 이제 그래서 다 들어 있고 그게 법이죠. 그게 법에 기여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상가는 그 아리아 상가, 상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리아 상가라고 해서 아리아 상가는 공성을 깨우친 그런 대보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승불교잖아요.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고 티벳 불교도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삼복에 귀의한다는 것은 스님들께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들, 정말 귀의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분들께 귀의합니다. 저도 스님이잖아요. 저에게 귀의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 자신도 제 자신의 그 귀의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생들의 귀의처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공부하는 항상 농담으로 저는 그 수행하는 중, 스님 되는 중, 인간 되는 중 이렇게 수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이제 귀의처가 되고 싶죠. 부처님이 되고 싶죠. 이제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이렇게 삼보 귀의처가 될 수 있는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수행 중이라서 제 자신에게도 스승 역할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스승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 귀한다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삼보의 기도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스승님들께 뭐 이렇게 그 바꾸면 뭐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대승불교의 그 삼보의 뜻이고 상대적인 상가는 근본불교든 대승불교든 그냥 그 사부대중을 의미합니다. 사부대중. 근데 이것은 궁극적인 그런 귀의처가 아니고 그냥 상대적인 귀의처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인 귀의라고 하면 의지를 의미하거든요. 의지. 그래서 이 상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부 대중에 귀한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해서 수행을 하고 법회 참석하고 이렇게 사원에 가서 이제 수행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삼복기에 기여를 하면 이제 불자가 됩니다. 근데 이 불자가 되는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 기본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리를 받아들여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뜻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대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세속 사람들처럼 이렇게 돈만 뭐 보고 또한 그 이생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인간으로 태어난 그러한 이유는 수행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잘 활용하면 이 몸이 귀한 인간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일반 인간 몸을 가진 사람들, 그거는 이제 자기 몸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생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일반 인간 몸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귀한 인간 몸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귀한 인간 몸을 가진 사람은 이 몸을 통하여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이 구도자의 삶을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그럼 자기 몸이 귀한 인간 몸이라고 해요. 바르게 이 몸을 활용을 해서 의미 있게 활용을 한다는 뜻이죠. 그게 첫 번째 원리, 귀한 인간 몸. 두 번째는 무상과 죽음. 우리가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출리심, 바로 그 삼복기 기여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을 것이지만 죽을 것 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실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실감이 생기면 이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리고 내가 죽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이 생을 떠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냥 바삐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후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생을 허비했구나. 돈만 벌려고 노력해서 이제 돈은 가져갈 수 없고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근데 집착은 남아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쌓은 많은 악업은 이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는 우리 삶을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그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무상과 죽음이에요. 그 세 번째는 인과 업, 죽을 때가 되면 오직 업만 가져가고 업은 틀림이 없거든요. 업은 틀림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마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안 좋은 결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인정하고 업을 존중하는 삶을 살면 부처님의 제자의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회의 고, 사성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회에서는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에서 말하는 그런 명예, 뭐 돈, 또 감각적인 즐거움 이런 모든 것의 결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깊이 이렇게 좀 자기의 삶을 깊이 이렇게 성찰을 해서 정말 그 고통을 인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고통을 만드는 원인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고요. 모든 무상한 것은 이제 고통을 낳게 한다고 하거든요. 돈이 무상하잖아요. 또 뭐 감각적인 즐거움. 그래서 무상하지 않는 것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되고 파괴할 수 없는 진리를 깨우치는데 이제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계를 받는
계기는 출리심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 사상을 잘 깊이 숙고하고 배우면 그럼 이제 출리심을 가져서 이제 부처님께 기회를 하고 이제 수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수계를 받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생을 집착하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티베트 불교의 유명한 그런 구절인데 그래서 이 생을 향하고 있으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수계를 받으려면 그럼 물론 이 생에 대한 집착은 있더라도 하지만 이제 이 기본 사상을 배워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진정한 해탈의 행복의 길을 가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출리심이 나올 출자잖아요. 그 출자에 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속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세속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이 고통을 만드는 이 허망한 삶,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불자가 될 수 있어요. 수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수계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까지 그럼 수계를 받아서 이제 우바이 우바세이 이렇게 사부대중의 일부가 되어서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수행자가 되고 아니면 스님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이 불자가 되는 것은 뭐 신도 카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몇 번 찍어서 그렇게 불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계는 이렇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이제 이 세속의 허망함을 알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나서겠다 이런 확고한 결심이 있을 때 수계를 받는 거예요. 스님 되는 것은 그냥 쉽게 뭐 스님 될까? 그래 뭐 받아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님 계하고 스님 구족계 그 스님 계하고 또한 이 제가자의 그 수계하고 똑같아요. 그 기본 프라티 목샤 바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라티 목샤 바오는 기본 계예요. 그 근본 불교하고 관련된 그런 계이거든요. 그래서 귀의를 받고 보살계를 받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되는 결정도 그냥 하지 않듯이 불자가 되는 결정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준비되었으면 정말 이 사법인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또 깊은 성찰로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그럼 수계를 안 받아도 부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해요. 그 사법인 아세요? 모든 것이 오염된 모든 것이 고통이다. 고, 무아, 무상, 열반이잖아요. 모든 오염된다는 것은 이 집착이 있으면 고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에 경험하는 모든 것이 집착 없이 경험할 수 있으면 고통이 아닌데 그 집착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수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세속에 있는 즐거움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조차도 고통이고 그 고통을 통하여 세속적인 즐거움을 즐거움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충만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 공허함과 또한 그 기본적인 슬픔, 불안 이런 것이 이제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서 굉장히 공허하고 불안하고 슬픈 거예요. 이제 그것이 곧 행복의 원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을 만드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은 알아야 되거든요. 고통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 무아, 무상 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지나가고 무상은 거친 무상은 누구나 알 수 있죠. 뭐 사계절이 바뀌고 근데 미세한 무상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잘 연구성을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래서 고 무상 무아 무아는 이제 어떤 것도 자체적인 그러한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공성 뭐 공성은 이제 대승불교 원리니까 공성을 뭐 잘 몰라도 그 무아하고 공성하고 같은 개념이죠. 하여튼 무아 공성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 자체적인 모든 것은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다는 이런 원리를 깊이 알지 못하더라도 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게 진리구나 잘 모르지만 진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반은 진정한 평화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럼 불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자가 되는 것은 정말 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 한 생에 여러 그 삶을 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았으면 이제 다시 구도의 길, 구도자로 산다, 수행자로 산다. 불자라는 것은 수행자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불자가 막 뭐랄까 이 세속을 계속 집착하고 뭐 그것은 진정한 불자가 아니에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불자라는 말도 없어요. 촛바라는 말밖에 없어요. 촛바는 촛은 법이라는 말이고 바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뭐 법의 사람 이런 말인데 근데 수행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이 생을 향한 마음을 해탈로 향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면 그럼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의미와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마음이 늘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